김준석 학생 정답은? 무릎동갑입니다. 어떻게 유추했어요? 사실 무릎동갑이랑 어깨동갑 좀 헷갈렸는데 그 마카를 굴려서 앞면이 나오면 무릎동갑하고 뒷면이 나오면 어깨동갑을 하기로 했는데 앞면이 나와서 무릎동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펜을 돌려봐서. 그런데 지금 무릎 두 명에 어깨 일곱 명이거든요. 아, 그냥 두 명이 이길 수도 있죠. 그럼. 준석 학생, 수원 모범 택시 조기사님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이건 왜 적었어요? 아, 이게 제가 먼 곳에서 수원에 오느라 수원이 처음이거든요. 수원에 오는데 많이 헤맸는데 수원 분들이 인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여기 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처음에 만났던 그 수원 모범 택시 기사분이었는데 원래 제가 모범 택시라는 걸 몰랐거든요. 그래서 그냥 보이는 택시 탔는데 검은색 모범 택시인데 택시비가 두 배인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. 하고 나서 학생인데 모범 택시인 거 몰랐냐 그랬는데 순간 발끈해서 저 골든벨 나간다 이랬더니 갑자기 모범 택시 그분께서 자기 골든벨 애청자다 어디까지 올라가나 두고 보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큰 도움을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도 덕분에 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적었습니다. 이야, 조기삼님 덕분에. 타보니까 좀 뭐가 다르던가요? 더 안 낙하더라고요. 자리가? 어쨌든 조기사님 덕분에 안전하게 또 수원까지 도착을 해서 문제도 열심히 풀고 있어요. 네, 덕분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조기사님 보고 계십니다. 영상 편집 띄워볼게요. 조기사님, 저 지금 모험 택시 탄 거 후회 안 하고 있고요. 덕분에 여기까지 와서 잘 37번까지 잘 치르고 있습니다. 저는 재훈 믿으니까 골든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